시험 잘 쳤어요. 오늘 저 처음에 40문제 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몇 개가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못 만들어도 30개는 맞춰야 되거든. 30개. 오케이. 우리가 지금 이제 지적 파트고 쉬운 부분이고 반은 또 오전에 했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개는 맞춰줘야 돼요. 30개는. 맞다. 얼굴이 왜 어두워요? 얼굴이요? 30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했을 때 항상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수업을 할 때 전날에 오늘 오전에 배울 분량을 풀어왔죠. 그죠? 그럼 오전에 수업을 했거든. 그 수업을 했던 걸 오후에 또 시험을 친다, 안 친다? 친다. 그럼 이거를 20시간 만에 3번을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보기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세 줄만 딱 그으세요. 처음에는 할 때. 여기에 주어, 목적어, 동사, 요 밑줄 긋는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세 개를 긋다가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두 개로 줄이들 수 있어. 그럼 이게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은 두 개도 할 필요 없고 한 개만 딱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답 노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은 틀린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만 요 틀린 지문이 만약에 1번지에 3번이 틀렸다면 요 3번만 노트에다가 저 옮겨 적는 거지, 3번만. 그러면 틀린 것만 옮겨, 그 틀린 지문 하나만 옮겨 적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수업을 하면은 틀린 지문이 많으면 20개고 적으면 10개도 안 되거든. 그럼 나중에 요 틀린 지문만 갖고 공부를 하면 되지. 알고 있는 지문은 공부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네. 그래서 꼭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됐죠? 네. 그래서 합격의 지름길은 듣고, 읽고, 써야 된다. 그 쓰리고가 딱 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1번에 나와 있거든. 그 1번에는 묻고자라는 거는 이겁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럼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거든. 그 등록을 했다는 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적에서 배우는 거는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토지의 표시.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뭐다? 토지 이동.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닌다? 해. 그 신청은 당연히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 거라. 그럼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 소관청. 그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지적 소관청이네. 맞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래 나오죠. 그죠? 시작.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시험에 넣을 확률은 50%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었다? 5번.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그죠? 2번에 보면은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에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그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Otherwise, or. 그 다음에 신규등록 등록 전환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어덱스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우리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식은 네 가지가 있거든. 그 네 가지에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신규 등록 전환을 묻는다 이 말. 그럼 신규 등록 전환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 예외가 이 세 개라. 오케이? 네. 그럼 이 세 개는 이 아래 것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최종 뭐다 시작 본보 다음 수문부터 뭐다 본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글자를 세 개를 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일단 이 문장을 읽겠죠, 그죠? 자 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신규등 녹등록 전환을 물었을 때는 지문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 있는지 안 되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럼 하나라도 읽으면 예외로 답하는 것이고 안 읽으면 원칙으로 답하는 거야. 그럼 세 개를 해볼게요. 신규 등록 전환 직하 최종 지분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한다. 오덱스다 X. 읽었죠? 그럼 원칙으로 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외로 답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신규 등록 전환 직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오더와이더 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지문을 딱 하면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최종 시작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그럼 여기는 최종 부번 이랬으니까 오덱스다 X.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지번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애호 있다 안 애호 있다? 애호 있지. 자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오. 법에는 여기서 자릅니다. 법에 그 이랍니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면 오더와이더 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런 묶어버리면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아니다. 기본. 그 다음에 합병은 이 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합병은 본번을 먼저 쓴다. 부번을 먼저 쓴다. 본번. 앞번호 쓴다. 뒷번호 쓴다. 앞번호. 그러니까 시작. 선순위. 그럼 여기서 글자는 세 가지거든. 하나는 선순위 하면 otherwise. 오. 후순위 하면 뭐다? X. 최종순위 하면 뭐다? X.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번 중 선순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몇 명 맞았다라는 그 정답 확률이 나와 있거든. 3번이, 여러분들 3분의 2는 맞고, 3분의 1은 틀렸는데 이해됩니다. 근데 이해되는데, 왜 우리가 이 문장을 자주 읽어야 되느냐 하면, 제 말 들어봅니다. 분할하고 합병이 있거든.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안 준다? 준다.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준다, 안 준다? 여기서 이제 답이 뭐가 되느냐 하면,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면은 건축물이 있다는 표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나 건축물이 있는 지분을 합병 후의 지분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다는 표현이 있답다? 없지. 그러면 시작. 본번 중 선순위. 맞아요? 네. 그럼 본번의 선순위는 몇 번이다? 15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 요령만 터득하면 되는 거다, 이 말. 이해했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지목이죠, 그죠? 자, 보세요. OX로 갈게요. 묘지라는 지목은 있답다? 있지. 온천은 뭐다? 없다. 창고 용지는 뭐다? 오. 국어는 뭐다? 오. 운동장은 뭐다? X. 주차장은 뭐다? 오. 습지는 뭐다? X. 유지는 뭐다? 오. 제방? 오. 선화용지는 뭐다? X. 광천지는 뭐다? 오. 체육용지? 오. 양어장? 오. 사적지? 오. 유원지? 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넣을 확률은 20%거든. 그냥 읽어만 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 다,
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염전, 임야, 공허, 묘지, 과수원, 광천지, 유원지, 양어장, 사적지, 주차장, 잡종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채용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이걸 자꾸 익숙을 시키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할애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절로 공부하게 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지. 딱 됐어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니까 시작. 공허. 맞죠. 그 다음에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여기까지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요거를 우리가 무슨 기구다 시다 놀이 기구다 놀이요. 그러면 이제 경마장, 야영장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목이 뭐가 된다? 유원지. 네, 그다음 밑으로 옵니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운송이죠, 그죠? 그러면 시작 잡종지.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만 쓸게요. 자,입니다. 광천지에서 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O 됩시다. O. 그럼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광천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다? 잡종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광천지로 한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O, 잡종지로 한다 O. 세 개 중에 한 개를 쓴다 이 말. 통과.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옵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에 예상되는 소규모 슬로브지거든. 시작 국어. 그럼 요 글자가 빠지면 시작 하천.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요 국어를 하천으로 쓰는 거라. 구역을. 그럼 요게 들어가면은 뭐다?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하천으로 쓴다. 그게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들어가면서 하천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그래서 우리 옆에다가 이름만 써놓으면 되죠.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됐죠. 요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이렇게 두면 됩니다. 맞죠? 대.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에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산림 및 원예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지목은 시다, 임야. 임야.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알고 있죠, 그죠?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지, 바다에서 고기 이르면 양어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게 육상이 돼야 되는 거라. 육상이. 그 다음에 저유소 원유저장소와 이에 접속하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오더바이더 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럼 제가 이제 요 말만 조심합시다. 온수, 약수, 석유류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온수, 약수, 석유류 세 개를 다 써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 개를 다 안 씁니다. 다 써주면 고맙지. 한 개만 쓰는 거라. 그러면 석유류를 석유류 가 용출하는 곳은 시작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시작 잡종지, 판매하는 곳은 시작 주유소 용지,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시작 주유소 용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핵심이 이거죠. 인공적인 수로죠, 그죠? 지목은 시작 국어. 자, 그 다음에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되려는 토지는 뭘 한다? 답. 오덱스다. X. 시작. 유지.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이랍니다. 연왕골 등을 이랍니다. 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연왕골을 재배하면 시작. 답. 맞아요? 네. 그러면 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서 연왕고를 자생하면 지목이 시작 유지. 오케이?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수업시간에 이래 말했죠. 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연왕고를 재배하고 있어. 재배. 자, 지목은 뭐다? 결론은 재배 자생이 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수가 용이하냐 안 하냐. 배수가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서 연왕고를 재배를 하면 시작 유지. 맞아요? 자생을 하든 재배를 하든 배수가 용이하냐 안 하냐가 키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고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럼 7번으로 갑니다. 7번에는 몇 번?
이는 이제 많이 맞췄네요. 그죠? 주차장은 뭐라고 한다? 차. 유원지는 뭐다? 원. 하천은 뭐다? 정. 철도영지는 뭐다? 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오케이? 그럼 공장 안에 있죠? 그럼 공장용지. 공장용지니까 공으로 등기한다? 장으로 한다? 장으로 한다. 장으로 한다. 통과됐어요.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에는 몇 번? 8번에 자 보세요. 면적이란 지도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적의 넓이를 말한다. 어디와이다? 오. 자, 여기서 세 글자를 줄여볼게요. 자, 여러분, 자, 면적은 지도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적의 넓이. 어디와이다? 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 등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적의 넓이. 어디와이다? 오. 면적은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수평면적의 넓이하면 어디다? X. 그걸 잘 아세요. 그럼 여기서 지도공부는 시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지. 그러면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올게요. 600분의 1이죠. 그럼 어디까지 등록한다? 0.1. 그럼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몇 초로 한다? 0.1. 1000분의 1입니다. 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뭘 한다? 1. 요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변등록부는 제곱미터다. 제곱미터에 한 자리다. 제곱미터에 한 자리. 그럼 요 옆에다가 600분의 1. 한 번만 해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세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냥 보세요. 600분의 1과 경계점 좌변등록부, 오더바이더, 오. 600분의 1, 오. 경계점 좌변등록부, 오. 지문을 세 개를 만들 수 있지. 맞죠? 네. 그럼 밑에 갑니다. 1000분의 1이죠. 그죠? 최소가 얼마다? 0. 아시다. 1. 1. 그럼 여기서 0.05니까 1보다 크다 적다? 적다. 적으면 몇 초로 등록한다? 1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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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지. 맞아요. 네. 자, 8번까지 문안이 되어졌습니다. 잠깐만 1이라 보세요. 여기서 면적에서는 출제인이 시험문제를 낼 때 문자로 낼 수 있고 계산으로 바로 낼 수 있거든. 그 문자는 연습 한 번만 해보면 이 말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개를 읽겠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읽겠지. 할 때 이 두 개는 시험에 잘 안 내. 오케이? 그럼 시험에서 이 두 개를 시험에 내는 거라. 그럼 이라죠.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 제곱미터를 한다. 어디와이다? 오. 그러면 경계점 좌변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한다? 오. 이 문자로 하는 거라, 문자로. 그럼 여기도 문자다, 이 말이야. 맞죠? 네. 그럼 여기는 천에서부터 육천이니까 천, 천이백, 이천사백, 삼천, 육천입니다. 그러면 저기 됩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이랍니다. 면적의 측정 결과, 다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의 측정의 결과 이랍니다. 0.1제곱미터, 다시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오더바이다. 그럼 제가 말하고 있잖아.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말을 쓰면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러니까 천분의 1이라도 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이래도 되고, 그건 출제인의 마음이에요. 맞죠? 네. 그럼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럼 이제 이거를 풀러 가는 거라. 자, 이거 하나 해놓고 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9번입니다. 9번에는 몇 명이 맞췄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제 말을 잠깐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린 것 같은데 답은 여기입니다. 면적을 측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자, 등록 전환 측량 해야 안 해요? 해. 분할 뭐다? 해. 저 지목 변경은 안 해. 축척 변경은 해. 그럼 이거는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지도공부 복구 청량해야 하네요? 해. 신규 등록해야 하네요? 해. 자, 그러면 이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하면 청량해야 하네요? 해. 옆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지저 확정 청량이지. 지저 확정 청량.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 두 개를 이제 조심을 하거든. 그 조심을 할 때 이거는 키를 딱 잡습니다. 이것만 딱 줄 거면 됩니다. 면적의 정감보다 없이. 그럼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경계복원 청량과 지력현황 청량은 제가 이야기했죠. 청량이죠. 청량은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면적입니다. 면적은 측정한다, 안 한다?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을 측정하고 안 하고나 원칙이냐 예외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시작 않는다. 그럼 예외적으로는 한다란다? 한다. 그럼 법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계복원 측량 지력 현황 다시 할게요. 글자 두 개의 차이입니다. 경계복원 측량 지력 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 및 지력 현황 측량에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표현이 같아 다르다.